히트다 히트. 히트 시즌 2. 자, 모델 칠곡 사화 2부 시청자가 진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대한민국의 대표 명문 클랜들과 네. 콤플레이를 펼치는 시간인데 2부에서도 역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 후 소감 및 인증샷을 e스포츠TV 홈페이지 커뮤니티 모두 유치콧 게시판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게스트 사인이 담긴 공호유산 소장판 패키지를 드립니다. 패키지요?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치킨 쿠폰 그리고 유채콧 영상 편지가 담겨져 있는 USB 그리고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마구마구 쏠 건데 네. 저희가 그 게임을 안 하는 플레이어죠. 넷 중에 한 명이 있잖아요. 네. 그 넷 중에 한 명이 댓글을 선정해서 직접 어떤 선물을 줄지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상품권 있고요. 네. 치킨 쿠폰 있고요. 네. 만 원. 네. 1만 원 상품권. 아, 여러 가지 USB가 있고요. 네. USB. 네. 또 하나가 있을 텐데요. 공호유산 패키지. USB. 네. 상품권, 치킨. 네. 아,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500개가 달리면 두 명이 가는 거고, 3,000개가 달리면 김수미 아나운서까지 갑니다. 아, 그, 협의 된 건가요? 김수미 아나운서 협의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댓글 보셨죠? 네? 김수미 아나운서도 벌칙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댓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요. 아, 저분도 보고 싶은 네. 것만 보는 아니, 스타일이에요? 못 본 척 하시네요. 그래도 3,000개 정도 달리면 같이 갈 의향은 있으시죠? 3,000개면 이거 진짜 역사적인 거거든요? 한번 같이 나가실래요? 다 함께 같이 갑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혼자 죽진 않겠다. 다 물귀신 아나운서. 네, 이현표도 같이. 뭐, 다 같이 어디, 네. 피크닉이잖아요? 뭐, MT.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2부 순서는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클랜과의 맞대결인데, 네. 어떤 클랜인지 저희가 소개를 자막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클랜은 인프 클랜입니다. 인프요? 굉장히 또 유명한 클랜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이현표가 예, 제가 그 클랜이에요. 국회의원 클랜이잖아요. 네. 예. 클랜 소개 좀 해주시죠. 클랜 팀킬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들어가게 네.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음에는 잘 모르시겠으면 저거 이제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클랜 소개예요. 근데 대표 선수에는 네. 이현표 선수는 빠져 있네요. 네. 대표 선수에 이현표가 없지? 막 급이 높나 보네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대표 선수가 아닌가 봅니다. 아, 이현표는 대표 측에도 못 낀다는 네네, 건가요? 그럼 인프 클랜을 거쳐간 현재 뭐 현재나 전직 프로게이머가 누가 있을까요? 이현표. 이동영. 아, 이동영. 네. 네. 또. 굉장한 선수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또 합류하게 된 뭐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 네. 최지성 선수. 활동은 안 하지만 네. 최지성. 뭐 그런 선수들 있고 자막에 나가고 있는 뭐 김동원 선수라든 강동원 선수인가요? 강동현? 김동현 선수.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동현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박현수. 그냥 아마추어 유저들인 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클랜 분들인 것 같아요. 아, 대표 선수. 네. 아, 저는 저기에 이원표가 없길래. 이원표는 대표가 아니고. 오늘을 대표하는 선수. 오늘 출전 선수. 네. 제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현수, 김동현, 김진태 선수인데, 태변적인 프로토스. 금화. 박현수 선수는 그랜드 마스터고, 김동현 선수는 다이아. 다이아. 김진태 선수는 마스터. 밸런스는 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색깔이 네. 예쁘게 다 분포가 되어 있네요. 네. 참가 이유가 기가 막히네요. 뭔데요? 체케를 박살내기 위해서. 마음에 드네요. 가장 약한 쪽을 노리겠다. 그럼 오늘 체케는 고정입니다. 마음껏 괴롭혀주세요. 체케가 오늘 출동합니다. 1경기부터. 오늘 상대 잘못 골랐어. 자, 그러면은 2부 시청자가 진다. 인프클랜과의 맞대결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색깔은 맞게 골랐죠? 맞습니다. 저는 테란을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드레 네. 보여주세요. 경기! 저거 괜찮으시던데. 네? 저거 괜찮으시던데. 괜찮으세요? 유대현 해설이 빠집니다. 제가 빠지고요. 이영표, 네. 최민준, 고인균 이렇게 갑니다. 상대 인프클랜은 테란저그 프로토스를 하나씩 선택했습니다. 네. 이거 하나씩 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아발론 연구소에서 인프클랜과의 맞대결 첫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댓글 중에 아프리카 팀 밥 맛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예, 굉장히 네. 맛있습니다. 아프리카 팀 밥 맛있냐고요? 아니요, 밥이 맛있냐?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반찬이 있을까요? 저는 네. 다 잘 먹기 때문에. 네. 그만큼 밥이 잘 나오나 봐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나오는 걸로. 그럼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없어요? 반찬 뭐 이런 거 말고. 가장 음식 중에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름이니까 이런 냉면 같은 거 이런 거 좋죠. 냉면도 좋죠. 냉면 좋죠. 네. 비냉 스타일인가 물냉 스타일이에요? 물냉면도. 물냉면 스타일? 네네.
최민주 캐스터는요? 저는 뭐 저는 콩국수 좋아합니다. 콩국수. 고인기는요? 저는 오이 안 들어간 비냉. 아, 오이 안 들어간 비냉. 비냉, 물냉, 비냉, 그다음에 콩국수. 네. 약간 우리 김수미 아나운서 칼국수 느낌인데요. 칼국수?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니 제가 봤을 때 팥칼국수. 팥칼국수 느낌이야. 건강에 좋은 거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되게 구수한 느낌이에요. 진국이에요 저 친구가. 아, 유대원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네. 잔치국수. 잔치국수요? 네, 좋죠. 네. 네. 김치말이국수도 좋아요. 김치말이국수 괜찮죠. 제가 좋아하죠. 네. 짜장면. 근데 그 이호표선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요? 햄버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햄버거는 좋아하지 네. 않습니다. 아 그러면 피자는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 치킨. 아 치킨. 아, 치킨. 고인, 치킨 하면 또 우리 고인규거든요. 아 제가 네, 어제도 치킨을 먹고 왔고요. 네. 그제도 치킨을 먹은 것 같습니다. 모든 브랜드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이 예, 맛평가 다 하고. 근데 각 지점마다 맛이 또 달라요? 같은 네. 브랜드여도. 자 일단은 아, 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당연한 소리라고 했어요. 네. 아! 김수민 아나운서 제가 잘못 건드렸다고. 네, 네. 왜? 김수민 아나운서가 이수민 아나운서라고 여기다 써주셨네요. 아니 뭐 또 있나 보죠. 뭐 우리나라에 아나운서 많아요. 머현영이 네. 이수민 아나운서 벌칙해라고 몰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벌칙은 머현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거 그 감이하면 네. 안 되는 건가요? 네. 아 역시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를 네. 판단하는 아나운서. 네 아니에요. 아 김수민 아나운서 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이요? 존경까지? 근데 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 누구보다요? 게임. 게임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 그 여자 아나운서 분들 다 들어서 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저는 정말 확실한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원에서는 진짜 거짓말 못하는 게 네. 단 한 번도 저희 앞에서 다른 아나운서 예쁘다만 안 했는데 이번에 최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에 그럼요. 유대원에서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자. 내래요? 맞대요? 아니에요. 자 계속 지금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뭐 치니님은 위대하다. 막 뭐 치킨은 어디 뭐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치킨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와 치킨 땡기네요 오늘 같은 날 네. 정말. 아 오늘 같은 날 치킨 먹방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히네요. 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고요. 네. 네. 자 개선이 되겠죠? 그럼요. 네 개선이 될 겁니다. 아 안 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아 이현표 선수 약간 은근 편식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 골고루 드십니까? 네, 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햄버거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지만 않을 뿐이지 또 막상 햄버거 주면 또 맛있다고. 아 우리 고인규 회사 같은 경우는 오이 안 먹거든요. 네. 뭐, 저는 그런 거 못 먹는 거 특정 없습니다. 음식 못 먹는 거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와 좋다. 나중에 와이프 분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트러블이 좀 있으신가 봐요, 고인규 회사. 아니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네.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아직은요. 네. 아 상품 선정은. 연출진에서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좀 게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김수민 아나운서 티어가 어떻게 되시냐고. 김수민 아나운서가 지금 요즘에 게임방을 가서. 이거 뭐야, 뭐야. 맞다, 맞다.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뢰 메소드 됐어요. 자. 잠시만요. 여기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자, 지뢰. 맹도 싫어. 자, 지뢰 안, 예언자.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뚫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아니, 다들 뭐 하세요? 자, 그래도 컨트롤. 좋아. 자, 맹독충은 다 잡았어. 자, 막을 수 있죠? 아까 그 저희 2부 들어가기 전에 2부는 정말 말을 많이 하시겠다고. 목숨을 못 잡겠다. 어차피 막을 수 있죠? 지금 막을 수 있죠? 왜 그래? 뭐 하고 있는데? 비밀이야. 근데 지금도 이어폰 선생님이 집중하고 계세요. 막기만 하면 돼요, 진짜. 네. 아니, 이렇게 생기면 네. 어떡합니까? 아니, 오더를 좀 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막자, 우리 막자야 되니까. 이렇게 막아볼게요, 최대한. 어떻게 하냐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오더를 주셔야 됩니다, 이어폰. 봐봐요. 내가 지금 암흑 기사로 세 쪽 다 죽이고 있거든? 아, 일단 좀 막아보세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네.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아, 오더가 확실합니다. 네. 일단. 이현표 살려주세요. 좀 막아보죠. 막아봐요. 광장 충전, 과충전. 내 해병 살려줘. 뭘 살려줘. 아, 뭘 살려요. 저 암흑 기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하세요, 님들. 자, 이 순간에 1100개를 돌파를 했고요. 망했는데요? 뭘 망해요? 지금 다 죽였다니까, 내가? 아니, 저의 기지가... 아니, 끝났어, 이겼어. 아니, 박살이 났어요. 아니, 상관없어, 내가 살았어요. 이현표 선수가 가장 말랐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네요. 네. 몇 키로 정도 나가셨을 때인가? 제가 그래도 네.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막았잖아요. 이긴 거죠? 그런가요? 아, 예, 막은 게 아니라 제가 말랐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말랐었다고. 고등학교 때 망했다가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말랐었다. 네. 60kg대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약간 제가 봤을 때 한 70, 한 2kg?
아닌가요? 78? 아, 거기까지는. 아, 비밀인가요? 네, 어, 비밀로. 알겠습니다. 네. 선수 보호 차원이니까요. 아, 네. 아, 몸무게를 비밀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남성 선수. 이영표의 몸무게는 또 소중하니까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기 관리 확실하신 분이네요. 본계에서 제가 그래도 좀 돈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받아주세요. 어차피 돈이 많더라고요. 네. 돈을 모으지 않아요, 최민준 캐스터는. 네, 그럼요. 실제로도 네. 모으지 않습니다. 버는 대로 다 쓰는 사람. 도끼 같은 분이에요, 도끼. 아, 도끼 아시죠? 아, 네. 도끼 같은 분. 1년에요. 네, 쓰는, 버는 대로 다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일단 숙대 마치 됐어요. 잠깐만 보인규에서 아, 막을 수 있는 거 맞죠? 보인규 형 짜증 났다고 지금. 아니, 왜 보인규를 짜증 나게 하십니까? 아 근데 진짜 우리 한번 잘해 보자고요. 아니 지렸어, 지렸어. 스캔. 스캔 형. 아, 스캔. 오케이 보지. 보지. 오케이. 이현표는 깨달았다. 원희삭 선수가 저번에 느낀 것을. 아, 원이, 원표의 분노를 표출하고 싶다. 이연표로 삼행시. 근데 이게 그 적 다 말린 거 맞긴 맞죠? 네, 지금 적은 토스 부었어요. 아, 그래요? 어, 모든 경기는 체케가 파괴한다. 경기 파괴자. 아, 파괴자. 파괴자. 네. 민준이 형 벌써 망했다. 뭐, 그 스킨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아, 지금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 아니 자기 중심적으로 네. 준비하지 말고 돈을 좀 보내요. 팀적으로 좀 보내드려요. 이저 이영표한테요. 아니요 이거 제가 살아요. 팀이 사는 거거든요. 네. 돈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저분이 욕심이 있으시네요. 이영표 선수한테 제가 돈 보내면 되나요? 자 이영표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보내지 마. 돈 안 받겠다. 네, 돈 안 받아요. 돈은 내가 안 받겠다. 아, 굉장히 이영표 자존심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받아도 네. 되는 돈이에요.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받을 수 없다. 아 이거는 네. 아 미네랄 준다고요. 네. 정말 깨끗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 네. 네, 이분은 안 받습니다. 아 예언자가 터졌어요. 아 돈에 예언자가 터졌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괜찮나요? 저는 지금 최대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돈을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네. 깨끗하게 가야죠. 현재 네. 뒷바닥이 네. 지금 난리 났고요. 네. 아프리카 포리스 선수단 최고의 실세는 누구예요? 이연표 아닐까? 최지성이나 이연표? 저는 네. 항상 네. 강하고 사는. 아, 그래요? 예. 그럼 약간 뭐 경기를 잘하고 있는 한희석 서성민님 쪽인가요? 그 친구들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막아봅시다! 모르긴 몰라도 이성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 분은 네. 굉장한 실세고 폭력적인 분이에요. 아, 나 좀 막아줘요, 뒷바닥. 내 뒷바닥 좀 막아줘요. 오케이, 오케이. 숙소를 한번 제가 덮쳐야겠네요. 지뢰가... 아이고. 침착해. 원포형 충청도면 하나이글스 좋아하시냐고. 제가 알기로 이동용 선수가 하나이글스 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야구를 잘 모르시나 봐요, 이원표 네. 선수는. 야구 응원하시는 팀이 있으신가요? 아, 응원하는 팀이 딱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뒷바닥 막아주기 약속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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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디, 여기, 아,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막아드릴게요. 이현표는 살았나요? 이현표 선수 어때요, 지금? 살았어요? 말이 못할 지 모르니까? 아, 지금, 아,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아, 말이 안 나와요, 지금. 네. 자,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막아볼게요, 네,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쪽 네. 막 난리 내,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냈거든요? 이현표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 지금 물어보니까 미안한데요. 아 그냥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아 그냥 물어보시고 제가 네. 게임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뭐야? 내 본진. 오케이 제가 할게요. 제가 막아줄게요. 제가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 도와줘봐요. 오케이. 우리 협력합시다. 예 네, 막아줄게요. 막아. 팀플레이잖아요. 우리. 예 네, 제가 막았어요. 예 네, 잘했어요. 예. 네. 민준이 형은 예능에 치중하는 게 벌칙을 피해가는 유일한 길인 듯. 아니, 지금 막았어,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이거. 아, 좋아요, 좋아. 막았어. 아, 예. 그리고 지금 상대방 지금 멀티 없어, 상대 멀티 없어. 어, 그래, 이겼네. 내가 지금 이겼네, 이거. 쑥대밭을 만들어냈지. 야, 이거 고인규가 다 했네, 그러면. 와. 아, 진짜 내가 오늘 스타리그 이렇게 일찍 와서 준비하고. 야. 그 다음에 유채권 하고. 야, 고인규. 내가 아침에 프로리그 떠나는 우리 태국장단을 위해서 또 공항 가서 인터뷰하고. 야, 이거 자극제 모드네, 고인규. 아. 야, 오늘 고인규 벌칙도 안 가면. 아니지, 다 하고 벌칙도 받고. 아. 다 합시다. 야, 고인규. 아, 진짜. 1200개 돌파했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개인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유채꽃 때 캐리하기 위해서. 아. 게이머들도 못하는 걸 제가. 아니, 일단 좀 막으세요. 근데 이거 못 막은 거 아니에요, 유채꽃. 아, 왜 그래요? 좀 닥치고 막으라고 지금, 이 옆에 선수가. 답답하다고. 네. 말 좀 그만하고 일단 막으라고 얘기하시네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아직 위기 네. 상황입니다. 아직은 위기 상황이다. 네. 아, 잠깐만. 근데 아무튼 어디 갔어? 아, 무결점에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 아, 저게 네, 철저하신 분이 있었네. 네. 있어요. 말을 했었어야죠. 민규 형의 암기 캐디. 아, 그런 거는 스스로 알아. 잠깐만. 아, 그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되냐? 아, 네.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일단 저기 지금 토스 끝났고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저기 적어도 지금 거의 반 죽었어요. 일단,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막으면 이겼다고. 막으면 막으면 이겨요. 저기 막으면 이깁니다. 자, 도와주세요. 막으면 이겨요. 자, 막으면 이거 역전 나옵니다. 네, 막으면 이겨요,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할 수 있죠? 저희가 부자예요, 지금. 필요한 거, 돈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원표 씨, 할 수 있어. 아, 예, 예. 원표 씨. 원표 씨. 원표 씨. 우리 한 배를 탔어. 잠깐만. 지금 민준 씨가 굉장히 잘 버티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막아야 돼요, 민준 씨. 네. 자, 민준 씨.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게임 전문가.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 최민준 씨. 이거 네. 막으셔야 됩니다. 아, 기다려, 조용히 네. 좀 해요. 자, 막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방가막이 있어요, 민준 씨? 네. 아니, 저요? 아, 저요? 저쪽이요. 저쪽은 몰라요. 아, 없어요, 없어요. 잡았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원표 씨가 원표 씨 지금 살았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쪽에 전차 씨를 잡혔거든요. 네. 자, 지금 살만하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 지금도 아니에요? 네. 네. 좀만 잘 막아봐요. 나 가스 좀만 줘봐요, 돈이랑. 오케이. 아, 200원만 줘봐요, 둘 다. 지금 채권단들이 돈을 뜯으러 왔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오케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고, 저기 셋 다 죽었어요. 오케이, 막았어, 우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여기는 지금 어벌체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어벌체. 어차피 벌칙 지금 어벌체. 도배가 되고 있어. 아,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한 번인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막았어요, 막았어, 막았어. 네. 오케이. 아,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려주질 않아요, 지금. 한 달이나 기다려달라고요? 네. 잠깐만요. 어, 경기의 향방을 모르겠어. 저기 뭐야, 암흑기사, 암흑기사 뭐야, 암흑기사. 아니, 지금. 아, 여기. 암흑기사, 고행기 암흑기사. 아니. 자, 고행기 암흑기사. 전멸추적자를 못 잡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민준 씨? 아, 지금. 아, 원래 최민준 캐스터 전멸추적자 좀 약하죠. 네. 아, 내가 나서야겠구만. 자, 망했나요? 아이. 그 입이 많이 벌어지셨는데, 지금. 망한 건가요? 네, 지금 파산 신청해야 되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지금 돈 좀 주셔야 돼요. 저쪽이 먼저 부여가 아니니까. 제가 아는데 네. 저 친구는 돈 받을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은 받아야 될걸요? 아니, 지금 받을 친구요. 아무것도 없는 친구네요, 지금. 돈 줘. 네. 어. 자, 지금 좀 줘야 돼요. 아. 아니, 저 돈 받으면서 드립니다. 아니요, 이어폰도 좀 줘야 된다. 아니, 아니, 저 친구는 성경 결백한 친구라서 아니, 돈을 안 받는 친구입니다. 네, 이러면 굶어 죽어요? 이어폰. 아니, 괜찮아요. 이겨내세요. 아프니까 정촌이다.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왜 자꾸 탐사정을 눌러요? 왔어. 돈은 지금 35원인데 탐사정을 찍고 있어요. 내가 해냈어. 내가 네. 찾아봤어, 지금. 자, 이어폰 탐사정 하나만 찍게 해줍시다. 아, 하나만? 하나만. 지금 15원 모자릅니다. 아, 15원? 15원이 모자. 아, 그러면은 계획기 네. 하나 하세요. 네, 계획기 하나 합시다. 그럼 15원 드릴게요. 공짜 없습니다. 아... 그리고 돈 좀 더 줘요? 나는 아, 돈이 벌고 싶은 남잔데. 아니, 이봐요. 가진 사람들끼리만 공유하지 마시고요. 아, 이 세상이 원래 다 그렇지 뭐. 35원 있다고요, 35원. 아, 개인기 없어? 5원씩들만 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제가 연결체를 썰어버리고 있고. 아니, 이연표 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슬로버스. 자, 이연표 다 버리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연표 게임에서 나오세요. 아, 이거 막았어. 버림 받았습니다. 네. 오늘 내가 살았어. 민준이가 살았다. 그리고 저쪽 지금 셋 다 죽었어요. 내 암흑기사가 지금 캐리를 하고 있네. 아니, 저기 좀만 주세요. 둘이서만 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 친구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꾼 하나만 뽑게 해주세요. 일꾼 하나만. 네. 아, 개인기를 하면 준다니까요. 맨 입으로. 아니, 라면 하나만 먹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드릴게요. 네. 네. 조금만 주세요. 얼마 드리면 되나요? 딱, 얼마 원하세요? 딱 15원만 주면은. 아, 얘 딱 250원. 250원 드렸습니다. 네. 아, 이거 저 완전 살아났어요. 아,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까. 완전 살아났습니다. 네. 어, 병력 많이 모였는데요? 돈 좀 줘요, 민준이 네. 형. 네. 얼마 드릴까요? 한, 광물사 한 300원만 줘요? 아, 개인기 하시고요. 아, 이거. 야! 어, 최민준을 똑같이 따라하네. 네. 말이었어요, 말. 네. 어, 뭐야, 나 아무것도 없다. 자, 뭐 이런 거 있나요, 이연표 선수? 네. 이런 뭐 말소리처럼. 아니. 네,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럼 저희도 못 드립니다. 벤시 왔어, 벤시. 어디? 벤시, 그, 원표씨 뒷마당. 이원표씨 예. 하나 남은 탐사정인데. 아, 예, 이미 돈 받았어요. 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아, 정말요? 네. 이 친구 보게. 난리가 이겼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다를 떨고 있는 와중에 이미 저쪽은. 저 지금 아예 다 밀었어요, 저쪽. 아니, 내가 밀었잖아요. 아, 저 지금 상대 입고 왔잖아요, 지금. 네, 지금 마지막에만 한 숟가락 얹힌 거잖아요. 끝났네. 지금 제가 세 명을 썰어놨는데. 아, 근데 민준이가 아까 거의 끝났었는데. 네. 깔 수 있다니까요, 우리. 네. 포기하지 와, 마요. 이게 다 네.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 보이지 않는. 우리 네. 네, 보이지 않는 희생이잖아요. 충분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영표 희생이 엄청나게 보였어요. 네. 벌써 이분은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영표 대단합니다. 와, 잡았다. 아, 이걸 이기네. 네. 이걸 잡네요. 이게 항상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는 네. 그런 아~ 노고를 인정을 네. 해줘야지 이게 바른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바른 말만 하시네. 네. 아프리카가 통합포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네, 정말 그 이연표의
보이지 않는 그 노력들. 아, 그 주장의 노력들. 공중과 청년 일세. 네. 네. 이원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 아, 예, 좋습니다. 야, 박수 쳐주고요. 예, 이런 격려. 야, 하. 자, 근데 아직은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처구니가 없겠죠. 저는 그러면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선수는 누군가요? 이원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선정 감독은 집에 가셨죠? 예, 예, 갔습니다. 이따 혼자 가셔야 되잖아요. 네,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네. 근데 버릴 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항상 그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인가요? 예,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서 아무렇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반대 상황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아, 복수의 그날 예, 기다리는 거군요. 내가 이선종 감독을 두고 가는 그날. 네, 네. 그날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옵니다. 사람 이름 몰라요. 네, 그럼요. 오케이. 와, 끝났네요. 전막까지 다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는 제일 커요. 마지막에 그 러시 들어갈 때 목소리 있잖아요. 그 전에는 네. 당할 때는 진짜. 정말 조용하신데 마지막에 지지 받으러 들어갈 때 목소리는 그 정말 개선 자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인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잘 될 때, 아, 돈이 많네. 상대편한테 돈 주는 방법 없나요? 지지! 아, 지지 받았습니다. 아, 좋았다. 아, 깔끔했나? 와. 아, 고인 유캐리 했네. 아, 진짜 목이 메이네요. 악수는 안 해줘요? 하이파이브 안 해줘요? 아, 이원표 선수 왜 게임 안 했어요? 아까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원표 선수, 아, 나와 있었죠? 네. 댓글 보고 어쩐지 얘기가 많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보이지 경기... 않는 희생, 네. 이런 걸 알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전반적으로 우리 고인규 해설이 네. 다 끝냈으니까 총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다 힘드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 우리 원표 씨의 입담이 제일 훌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준 씨는 3시에 혼자 도망가서 혼자 살았다는 비겁자, 그런 느낌. 비겁자라뇨. 당신 혼자 이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저도 대출은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빌렸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원표 씨가 물론 한 게 있겠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원표 씨가 너무, 아, 맞은 거. 네. 아, 그럼 너무 안 보여서 다행이네요. 원표 씨가 대신 맞아 네, 대신 맞아준 거예요. 아. 네. 맞는 동안에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네, 아무 기사를 뽑을 네. 시간을 벌어주고. 아니, 두 번째 경기가 있으니까 좀 두 번째 경기는 이번에 그러니까, 보이는 경기 어때요? 보이는 경기. 저분들이 저한테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아, 그랬지 몰라요. 네. 엄청 팔리진 않았던 거. 이원표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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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그래서 희생하는 전략을 이제 짠 거죠. 아, 그럼 이번에는 희생하지 말고 좀 보여주는 거 어때요? 네, 이번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클레논 분들이거든요. 이 클레논들에게 그 진정한 프로의 참교육을 한번 이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요. 네. 굉장히 1차전 때 많이 맞은 선수치고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유대원 해설이 네네. 들어가고 제가 게임을... 아, 에이스가 빠지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에이스가 괜찮죠? 아, 에이스가. 제가 빠지기로 이미 연출진에게 제가 전달했습니다. 아, 이거 서로 빠져야 좋은 건가요? 아, 그래요? 고인규 해설은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이기고 튀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자, 이거... 들어오시죠. 저 방 누르세요. 가면보라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현 씨, 네.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아, 댓글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댓글을 읽겠습니다. 네. 자. 아... 왜냐면 2승 1패 정도면 벌칙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약간 난파하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서요. 아닙니다.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닙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경기 준비되면 바로 진행해 주십시오. 가시오! 뭐라고요? 가시오! 가시죠! 여러분! 가시지요! 10분만 있으면 새벽 1시가 됩니다. 새벽 1시! 네. 네. 새벽 1시! 게임이 길어지면 2AM 노래 들으면서 새벽 2시까지 한번 해보죠. 줄 수 있는 게 저희가 네. 팀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주말도 아니에요. 네, 내일 저 출근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평일입니다. 네, 황야라는 뱀에서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약간 제가 탱커 역할을 네네네. 제가 전면에서 다 맞아드리겠습니다. 아하, 네. 벌써 내려놓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의 시작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난 맞겠다. 제가 어그로를 끌고 네. 이연표와 고인규를 돋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네. 해보시고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희생도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평소에 많이 그래서 해보세요. 제가 이연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명품 조연이라고 감사합니다. 하죠? 예, 그럼요. 벌칙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라 유채꽃 XODGU 땡땡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벌칙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고인규가 아직 한 번도 벌칙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근데 진짜 이대로라면 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냥 게임을 아니에요. 이번 경기에서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 오늘 아까 암흑기사 캐리했죠?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은 김수민이 한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영표 선수 사실 네. 이영표 선수가 보이지 않는 희생을 했던 것은 고인규가 암흑기사만을 뽑으려고 노력했기 때문 아닌가? 어, 그러네. 아, 또 이분들. 아, 그러네. 이원표가 받아주면서 처음에 암흑기사. 아니, 팀플에서 처음부터 암흑기사 패스트야? 그런 게 어딨어? 아, 이거 안 되지. 아, 기껏 이기게 해줬더니만 나를 쳐. 아, 이건, 아, 이거는. 여러분, 고기는 몹쓸 사람입니다. 아, 이건 아니었다. 네. 이렇게 뒤에서 아. 칼을 꽂으실 줄은. 그러니까. 물에서 아, 건져냈더니 네. 그 보따리 내 거라고. 이현표가 너무 순진했어. 아. 아니, 이겼는데. 이현표가 순진했다, 이거는. 아, 근데 저 내일 아침에. 세상에 많은 것을 배워가려고. 저 아침에 공항 가야 돼요. 프로리그 촬영하러 가야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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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고 가시면 되죠. 벌칙을 좀 면, 좀,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네. 아, 또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KGH12땡땡님께서 결혼 생활 어떠세요? 이원표 이거... 선수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결혼하셨나요? 네? 이원표 선수. 아, 결혼하셨어요? 이원표 선수. 아, 네. 어떤 결혼 생활을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뭐 하긴 뭐 피자 먹을지 치킨 먹을지도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경기에 집중 안 하고 말씀하신다고 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원표 선수의 네.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결혼은 너무 머나먼 얘기고. 아, 좀 결혼 좀 늦게 네, 하실 네, 생각인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상형, 이상형. 아, 잠시만요. 예. 지금 엄청난 게 왔어요. 제가 다 잡아냈습니다. 제가 다 잡아냈어요. 아니, 아니요. 잡아내지. 뒤쪽으로 왔어요. 뒤쪽으로. 그거 안 보고 지금. 아, 엄청난 게 왔어요. 아, 엄청난 게 왔네. 네. 왜 그쪽으로 갔대? 아니, 6시가 아니라 이상형이요, 이원표 선수. 예.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가 있을까요? 이상형 연예인으로 따지면은 저는 좋다. 개인적으로 송중기? 아, 그런 아, 그쪽 취향이세요? 아,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네. 네.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채원 씨 같은. 아, 문채원! 아, 문채원! 약간, 씨.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그, 귀염상이신, 뭐, 박보영 씨나, 예, 그런 분들 좋아합니다. 아, 박보영.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윤대현 해설의 이상형을 전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탕웨이. 아, 그쵸. 네. 근데 결혼하셨어요. 네. 탕웨이 저랑 동갑이에요. 아, 정말요? 친구입니다, 우리 웨이. 아, 우리 웨이, 마이 웨이. 너. 저는 동갑이에요. 네. 고인규 해설의 이상형은 아마 2D죠. 뭐요? 2D. 아니, 3D 캐릭터 아닌가요? 3D입니다. 네. 3D. 네, 3D. 아, 네, 3D. 알겠습니다. 와, 잘 막았다, 잘 막았어. 누가 그렇게 빵 웃어요? 관객 속에서 다 들려요. 왜? 네. 잘 막았다.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어때요? 막기만 하면 이기는 것 같네요. 그죠, 그죠. 네. 잘 막았죠. KR. 플래시님께서 원표 형님, 네, 예, 예. 외국 조그들 경기 많이 보시나요? 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아, 왜요? 솔직하시네요, 정말. 네. 지금 혼자 제가, 연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해서. 네. 근데 아니, 또, 왜 이렇게 이 지역에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또 그런 이슈가 되는 플레이가 네. 요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왕. 네, 그래서 여왕 플레이, 좀 예. 일부러 찾아봤는데. 네. 아, 배울 건 없다. 아, 있었습니다. 어, 있었어요? 네. 생각은 앞서가는데 이제. 네. 그 앞서간 생각을 이제 제가 또 좋은 플레이로 만들기 위해서. 하긴 강민수 선수도 아까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네. 분열기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분열기. 여러분. 아, 정보 끝내주네. 네. 야. 혹시 아닙니다. 믿지 마십시오.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해방선. 해방선. 분열기라고 했는데 해방선이 왔어. 해방선.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인규를 벌칙으로. 뭔 소리야? 아니 뭐야? 됐지. 아니 저기 스나이퍼예요? 고스. 고인규 스나이퍼니까? 오늘 받고 싶지 않아요! 야, 야 이거 다 죽잖아! 잡아줘요, 잡아줘요. 아, 너무 먼데, 근데? 아, 안 갈 생각이에요. 아니, 그래서? 아니, 멀다고 안 갈 생각이에요? 아니, 고인규 잡아줄 줄 못하는데? 해명으로 갈 수가 없어. 진짜요? 아니, 갈 수 있어요. 안 닿을 것 같기도 하다. 해명으로 이거 안 돼. 아, 그런가요? 가다가 내가 해명이 무려 세 마리나 죽는걸? 형, 빨리 해주세요. 우리 이겨야 돼요. 잠깐만, 자극제가 완성되면은. 아니, 그냥 때려줘요, 저. 아, 무려 세 마리나 잡힐걸? 한 마리. 두 마리! 내 거! 세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나 잡혔어! 조금만 일찍 했으면 고인계설은 일찌감치 좀 자원 채취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지금 자원을 1분 동안 못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구해줬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자, 지금 정치 시작한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네. 어, 부장님! 어, 부장님! 오! 아, 이거 뭔가요? 사이오닉 이동인가? 사이오닉 이동을 저승으로 했어요, 저승으로. 네. 아이어로 돌아갔어요. 네. 생각보다 약간 그 순간 대처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쪽이요?
아니요, 이 고인규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새벽 다 털고 있는데. 아니, 큰 거리는... 이 정도면 벌칙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엘77땡땡님께서 야 8글자로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고인규가 잘못했네. 뭔 소리예요? 아, 정확하게 게임을 잘 보시는 분이세요? 아니 지금 내가 다 잡고 있구만 일꾼들. 진짜 여러분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보시는 분들이야. 지금 시청자 지금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거는 제가 아, 저 얘기한 거예요. 아, 공부 아, 진짜 많이 제가 아, 제가 아래 나온 지 아이고 내 거 이런 거. 어, 상기 좋았어요. 내 거. 아, 지금 강 12땡땡님께서 KANG 12땡땡님께서 네. 고인규를 벌칙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죠? 자, 사령부 깨세요. 자, 사령부 깹니다. 사령부. 근데 이미 이겼어요, 이번 판. 와, 이번 판도 뭐 해방 사령부! 사령부 깨야 돼! 어우, 사령부.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죠. 좋았어요. 기가 막혔죠. 네. 자, 뚱갑니다. 저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십니다. 네, 제 저글링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 다 자기들이 잘했대. 정말 팀플레이인데 네. 다 자기들이 잘했대요. 아니, 이거 남 못했다고 욕하는 것만 낫잖아요. 어,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상대방에 들어왔어. 이렇게 일꾼 막 잡아주고 홀드 한번 잡고 자, 해방석 강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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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아, 제가 너무... 야, 지지 웰플레이! 아, 웰플레이 나왔어요, 웰플레이. 아까 지지만 나왔거든요? 네. 아까 저희가 지지를 받았나요? 받았잖아요. 이겼잖아요. 네. 지지 이긴 거 몰라? 아, 저만 이긴 거 같아서. 네네. 아, 승리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클린. 와, 오늘 3승 1패 했습니다. 네네. 아, 누가요? 저요. 아, 저요? 저. 2승 1패. 아, 네. 아, 이게 우리 야? 아닌가요, 우리? 2승 1패? 이원표 선수가 오늘 제일 많이 진 것 같은데요? 네, 2승 1패. 아니, 1패예요, 이분도. 아, 1패인가요? 아니요, 2패입니다. 2패? 1패요. 그러면 벌칙 왜죠? 각인데요, 이거? 1패서 아까 전에 한 건 안 치는 건가요? 아니, 우리 1부에서 두 게임하고 지금 두 게임 했잖아요. 네. 3승 1패 아니에요? 2승. 아니, 2승 2패. 2승 2패. 2패요? 왜요? 아니, 왜냐면... 뭐야? 이상한 말 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2승 1패네요. 2승 1패네요. 아니, 다들... 아니, 지금, 아, 저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이분들이 계산을 못하는 건지 아니, 지금 우리 다 1패예요. 아, 예. 근데 제가 3승 1패라 저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저는 이거, 벌칙 면제고... 아니, 지금 벌칙이 중요한 게 아니... 이봐요. 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길들여 지금 2대0으로 지금 우리가 격파를 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끝나자마자 제가 몇 승이고요? 네가 몇 승이고요? 이건 아니죠. 이 벌칙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네. 그랬는데 저희 네. 격파했습니다. 2대0이 깔끔하게 이겼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댓글은 1600개 정도 이상이 지나고 있는데 네. 혹시 한 게임 더 할 시간이 되나요? 나 한 게임 가나요? 아, 시간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 아. 자, 인프클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저희가 게임을 하고자 했었는데 네, 저희가 게임 있어요. 나중에 고인규에서의 개인 방송에서 네. 인프클랜과 함께 유채꽃 다시 한번 팀플레이 하죠. 아, 저희야 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만 네. 내밀어 주세요. 저희가 원래 좀 이기면 절대 다시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예외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 고인규에서 방송에서 3대3 들어갑니다. 그때 네. 이제 이연표를 또 초대해서 4대4까지. 좋죠. 네. 4대4 해보셨어요? 네. 아니요. 4대4. 아, 뭐 도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팀플레이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신 거 아닌가요? 팀플. 네,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 여자친구를 하고 나서 저번에 한적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 헤어졌어요? 언제 헤어지신 거예요? 어, 그때 그 같이 네. 게임하던 그분 아니에요? 네. 아, 언제 헤어졌어요? 저 언제 헤어진 줄 알아요? 언제 헤어진 거예요? 전생에. 아, 그건 모쏠이에요? 어, 모쏠인가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아, 왜요? 근데 뭔가 자꾸 감추려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아, 왠지 그거 같아요. 그 공인들이나. 아, 보호해주죠. 아, 우리가 몰랐네.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여자친구가 없다고 항상 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우리는 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저희가 좀 오바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지켜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본인의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저희가 네. 몰라봤습니다. 네. 아,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프리카가 정말 잘못했네요. 뭐라고요?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그때 그 프로리그 때 아, 그렇죠. 아프리카 프리스가 정말 자력으로 못 갔잖아. CJ한테 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났는데 CJ가 졌어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포시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어떤 그 연습실의 어떤 분위기, 숙소의 분위기 어땠나요? 네. 그때 거의 월드컵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2002 월드컵 네. 뭐 거의 그냥 네. 이탈리아전 헤딩골 나왔을 때. 네네. 딱 그 느낌. 그 느낌이죠. 네. 아. 2002 월드컵 때 11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네네. 기억나요? 네. 그 학교 중학교에 있는
그 큰 화면 있지 않나요? 네. 네. 그걸로 친구들이랑 같이 봤던. 네. 오~ 우리 김수빈 아나운서는 모르죠? 2002 월드컵. 모를 거예요. 기억 안 나죠? 너무 어려가지고. 아 그래? 아, 아, 그거, 야, 그 홍명보 선수의 그냥 에? 스페인과 했을 때 그 슛. 아, 네, 그게 마치 아 승부차기요? 네, 그러니까요. 아, 네. 네, 그때로서 그 4강을 확정 지었던 맞잖아요. 그 저는 슛. 언제 뭐 그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 저는 그 94 월드컵 네. 미국 월드컵에서 그, 독일전에서 슛 때린 줄 그거 중거리 슛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2002년이에요. 2002년 스페인. 저는 제가 봤을 때 유대현 해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은 역시 88 올림픽. 아, 54 스위스 월드컵. 54 스위스 월드컵. 88 월드컵이요? 88 올림픽. 호돌이. 블록스 소년이랑 동갑 아니에요? 아, 호돌이 잘 모르겠어요. 호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거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걸로 하죠. 채민주 계속 꿈돌이. 아 좋죠. 빗돌이 네, 빗돌이. 꿈돌입니다. 아, 93 엑스포 너무, 대전에서 있었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지만 네. 이탈리아전도 대전에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아 저는 그때 제주도 가서 막 응원하고 그랬었거든요 월드컵 때. 공교에서는 가장 뭐 저 저 사람 축구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대한민국 팀 경기 있으면 무조건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그리고 이번에 봤어요 챔스. 아 유로파? 아 유로 2016 보셨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어폴 선수는 네. 축구 말고 하면 다른 거 뭐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어. 뭐 저는 스포츠보다는 개인적으로 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어? 장르? 노래를 어떤 장르? 노래를 그러면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취미로 좋아만 한다. 아, 랩 좋아해요? 애청곡 랩. 애청곡 아니 어떤 스토리 어떤 그 장르 있잖아요 힙합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힙합 아니에요 그냥 딱 얼굴이 발라드잖아요. 발라드 가수예요? 약간 성시경 느낌이에요? 성시경? 성시경이요? 성시경? 아 함성식 씨? 아, 네, 네. 뭐 R&B 쪽인가요? 주로 발라드 쪽이 아, 발라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건가요? 성시경 노래인가요? 애창곡. 네.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불러가지고. 아, 네. 이동용 선수한테 딱 전화해 봅니다 지금. 아, 이원표 선수가 어떤 노래 좋아하나? 가장 좋아하는 노래. 차라리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오, 네. 아 워낙 다 노래를 좋아하니까. 네. 그럼 가장 좋아하는 가수, 노래방 가서 이 가수의 노래는 많이 한다. 드라마. 멜로면은 아 멜로가 아니라 드라마. 어떤 가수 노래 가장 좋아하시나요? OST. 김동률?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네. 약간 이쪽 아니에요? 막 어디? 그냥 노래방 야. 가면 제일 먼저 고르는 곡 있을 거 아니에요? 선곡하는 거 제일 먼저 딱 땅다다다다 누르는 거 야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얀 이런 락발라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쪽도 좋아하죠. 약간 좀 사랑 고백 이런 노래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대현이 형은 그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뭐요? 그 판소리, 춘향가 이런 거. 아 제가요? 국악 쪽으로? 네. 그 쓰고 네. 잘하시잖아요. 뭐 있어요? 합창단 출신이죠, 합창단. 합창단 출신이죠. 근데 국악은 제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저 굉장히 좋아하고 고인계에서는 어떤 노래 아 힙합이죠, 무조건 힙합이죠. 아닙니다. 네. 최근에 그 네. 개인 방송에서 메들리로 틀었습니다. 네, 90년대 애니메이션 히트곡. 애니메이션. 네, 빨간망토 차차 같은 거. 네네. 아시죠? 알죠 물론. 네 그런 거. 아유 알죠. 아닙니다. 네. 유대연에서는 또리장군이라든지. 아 저는 또리장. 저는 붕붕. 아 붕붕. 이용표 선수는 그러면 네. 뭐 여가 생활에 팀원들과 어떤 거 하면서 지내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뭐 술 같은 거 마시고. 아 술 같은 주당. 거. 소문난 주당이에요. 술 같은 거. 네. 네, 이분이 막 3병씩 마셔요. 아, 정말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이분. 지금 새벽 네. 1시가 넘었었으니까 이 정도 네. 이야기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아, 좋아요. 지금 19 달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간이면 말이죠. 이현표 선수가 이게 안 들어가면 도저히 이거 정신,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시간대거든요. 그, 네. 가장 자주 좀, 저녁 먹을 때라든지, 네. 뭐 함께 술자리 하는 팀원들. 멤버. 술 멤버. 팀원 중에서는 이제 주로 한희석 선수랑. 아. 저희 팀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럼 다른 팀은 어떤 선수들이랑 좀 먹나요? 이동혁 선수. 아 지금 많이 먼 곳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네. 가끔 먹습니다. 아~ 한전 선수랑은 안 친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 그분 아니, 그분도 또 이제 술 좋아하시거든요. 아 한씨. 네. 한전 선수. 네, 한전 선수. 아 근데 최근에 한번 네. 그 준호랑 아~ 네, 지원이랑. 아 김준호가 네. 술도 마셔요? 네. 한 번 마신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김준호의 주사는? 전멸해요 막? 술 먹고? 없어지죠. 막 여기 갔다가 네. 2차 갔다가 3차 네. 갔다가 네. 이런 아 건가? 맞아 그 정도의 외모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아, 뭐 가능은 한데 뭐 네.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이원표가 아니어도 돼요.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요즘에 이재동은 뭐예요? 이런 거.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나온 김에 저희가 바로바로 네. 바로 물어봐 드릴게요. 지금 네. 오랜 시간 함께 하시니까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또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시간 남을 때 스타투 윷놀이 스킬 대전 아케이드라고 하네요. 아. 해주세요라고 프록시 문 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네. 음주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아, 저희는 절대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할 때는요. 자. 지금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댓글이 당첨이 됐는지 네. 우리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날이 갈수록 미모가 불타오르고 있는 김수민 아나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모든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2부 시청자가 진다의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만원권은 CHAN29님, 공허유산 패키지는 NOVEL1님, 그리고 치킨 쿠폰은 SER69님, 영상 편지가 담긴 USB는 JUN37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벌칙자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벌칙자,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네. 벌칙 공개합니다. 아, 누구죠? 자, 벌칙. 누구죠? 귀가 도우미. 오늘의 게스트 귀가 도움입니다. 네. 이원표 선수를 숙소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되게 여기서 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일산이잖아요. 일산. 서울 아니죠. 일산이죠. 네. 2인 삼각으로 걸어서 가셔야 돼요. 어떤 잠깐만. 그 유치구 멤버가 가게 될지. 일단 오늘 전적은 3승 1패, 세분이 2승 1패. 자, 벌칙자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한 명 가는 거죠, 한 명. 네, 한 명이죠. 댓글 1,500개 돌파 시 한 명, 그리고 네. 2,500개 돌파 시 두 명의 유채권 멤버가 벌칙을 수행을 하는데요. 네. 오늘의 댓글 개수는 바로 1,700개로 네. 한 명의 유채권 멤버가 벌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원표는 안 가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셋 중에 한 명이죠? 네. 아, 무섭네요. 아. 네, 오늘의 벌칙자는 바로 팀킬 전문가 최민주 캐스터입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3주 연속! 와, 3주 연속! 아니, 진짜. 와. 아니, 진짜. 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려워. 방금 봤어요? 네. 와, 진짜. 네. 와, 진짜 너무 좋아. 막 이런 거좀 보셨죠? 방송 위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방송하는 거 좋아해. 탁월하네요. 네. 네. 야, 이분은 아예 집에다 이걸 걸어놔야 돼요. 캠을. 예, 네, 캠을 아예 고프로 키고 다녀야 돼요. 그렇게 좋아요? 어, 좋아요. 아니 지난주에 제가 전패했잖아요. 전패 네, 네. 전패했는데 벌칙 점을 받았고 점을 뺐다고요? 네, 뺐고요. 네. 지난주 전패였고 네. 오늘은 제가 2승 1패 이 정도면요 프로리그에서 3경기 나와서 2승 1패면은 굉장히 감독으로서 자주 기용하고 싶은 전적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갈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걸릴 수가 없어요. 김수빈 아나운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재미없게? 재미없습니까? 아, 재미는 있죠. 네. 근데 저 이렇게 하면 쭉 안 걸릴 것 같은데, 10회 동안.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약간 그 김수민 아나운서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약간 그 최민준 캐스터에게 좀 사심이 있는 게 아닌가. 최민준 캐스터만 좀 계속 지금 찍고 있거든요, 3주 연속으로. 네. 이건 책해만 보겠다, 책해 바라기. 그리고 가겠다라는 지금 어떤 그. 책해 선정한... 바라기가 아니라 책해 네. 보내기예요, 보내기. 아니, 그런 느낌인데요. 네. 다음 주 벌칙 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말 깨끗하신 네. 분이에요. 예, 정당하신 분이에요. 이거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오늘 플레이에 대해서 벌칙을 받아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당신 말고요. 이분 지금 벌칙 받는 게 마땅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예. 정말 잘했습니다. 1부 때부터도요. 아, 3연속 벌칙을 당했습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유채권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3연속 벌칙은요. 예. 근데 이상한 건요. 네. 다음 주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아니, 근데 진짜 최민주 캐스터가 이번 유채권 끝나면, 물론 지금도 인기 스타지만, 더욱더 e스포츠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캐스터가 되지 않을까. 이제는 실력뿐만 아니라 입담과 예능감까지 원탑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유명하신 캐스터분들, 이런 벌칙 예능 해보신 적 없어요? 소화 못하죠. 네. 최민주 캐스터 아니면 이거 소화 못합니다. 네. 지금 소화 못하고 있어요. 소화 불량입니다. 얹혔어요. 아니,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귀가면은 오늘 그 고향까지 가시는 건가요? 아, 충청도까지? 충청도. 아, 거기까지 가면 영동이라고. 예.
8월 안에 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숙소로. 숙소 정도면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는 제가 뭐 직접 운전을 해서 가도 되고. 가신 김에 그러면 숙소에 들어가서 그 많은 뭐 차지성이라든지 한희성, 서성민 선수에게 오늘도 안부를 전해주시고 저희에게 네. 저희도 이제 정말 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간 김에 또 전해주세요. 또 야식도 좀 이렇게 사다 드리고. 이야, 좋네요. 네. 다 퍼주네요. 네. 카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모델 축구 시즌2 4화. 오늘도 이원표 선수와 함께 만들어봤는데 이원표 선수 오늘 출연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좀 아, 재밌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가는데 우시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영상 시즌에 네. 포스트 시즌에 네. 대한 각오와 함께 네. 한마디 더 해주시죠. 아, 예. 통화 포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잘 재밌게 놀다 가고 이제 잘 쉬다 가니까 재충전해서 이제는 경기로 이제 통합 포스트 시즌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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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랑 하잖아요, SK랑. 네네. SK랑 하는데 누구 만나고 싶습니까? 일단 테란만 피하고 싶어요. 테란만 피하면 다 자신 있다. 아, 일단 테란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네. 그래서 자신 있는 종족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건 그래도 그나마 토스죠. 김도우 오늘 김도우. 어땠어요 김도우? 네. 김도우 경기 계속 지켜봤잖아요. 아, 오늘 경기를 그분 옆에서 지켜보고 나서 이거 김도우를 찍으시는 거군요. 아, 그런 건 아니다. 김도우 이 정도로는 아, 나한테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 어떤 토스가 오든 어떤 적그가 오든 네, SK 토스는 약하다라고 지금 다 판독해버리겠다. 네. 판독자의 네. 또 패기 넘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늦은 시간까지 이원표 선수와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요. 이 지금 새벽 1시간 넘는 시간까지 넥슨 아레나를 지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 밤, 목요일 새벽 저희가 앞으로도 쭉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축구 시즌2 4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게임 전문가 유대현, 고인규 씨, 저는 최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민 아나운서도 소개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 선수가 번 돈이랑 현장 잔고에 있는 돈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